언젠간 슈퍼게임 금방 빼. 난. 다 노리는 거야. 몸 최대한 망가뜨린 다음에 순식간에 빼는 거지. 그것도 컨텐츠로 남을 수 있어. 그게 언젠데? 나 순식간에 줄여 안 줄여?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줬어. 90kg 됐다가 72.5kg 됐다가 보여줬지. 의지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의지가 없어 아직? 아, 좀 더 늘려야 돼. 지금 좀 더 늘려야 돼. 주식은 별로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 어차피 다 왔어. 여기서 또 한 빠져봐야 한두 번이야. 2000도 깼는데. 오늘 그러니까 괜찮더라. 내 예상대로 또 반도체. 가면 반도체. 딴 거는 그냥 씁쓸하다.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고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때 뭐가 기승해? 공매도. 공매도로 삼행시 한번 짓고 가자. 공. 공짜로. 매. 매도 못하게. 도. 도와주세요 좀. 아니 내가 공매도에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증권사에도 물어보고 법사에도 물어봤어. 미리 이해를 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야. 무차익 공매도는 뭐냐면 그냥 내가 그 증거금도 없이 그 주식을 내가 확보 안 한 상태로 판다고 생각하면 돼. 해외 같은 경우는 확보 안 하고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확보를 해야 돼.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상 수기로 한다 그래도 고의적으로 불법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야. 그 회사에 있으면 알게 돼. 근데 외국계 회사 증권사랑 공매도 치는 사람이랑 이제 이 주체가 좀 모호한 경우 있잖아. 어? 같은 있잖아. 그런 경우에 예전에 삼성증권 사태가 그거거든. 실제 주식이 없는데 컴퓨터에 입력을 한 거야. 얘는 주식이 있어. 이렇게 딱 입력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그게 막 주식 왕창 입고된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걸 왕창 팔 수 있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불거진 거거든. 공매도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야. 나는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했으면 하는 쪽이긴 해. 근데 이게 공매도가 또 좋은 쪽도 있거든. 왜냐면 고평가를 막아줘. 이 회사는 이거 너무 고평가가 거품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균형 가격을 맞춰주는 역할도 해. 이 시장 가격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폐해가 뭐냐면 개인들은 공매도 치기가 거의 뭐 어려워. 뭐 CFD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뭐 인버스도 이용하고 종목 선물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려워. 근데 기관들은 진짜 쉽게 치거든. 그래서 내 주변에도 기관에 있는 사람들 맨날 롱숏 전략으로 이것만 치고 앉아서 롱숏으로. 이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리도 무너졌는데 더군다나 지금 공포에 휩싸였는데 공매도를 확 밀어버리면 어떻게 됐어?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괜찮지. 오늘 우리 조도 샀어. 오늘 뭐 빠지려면 빠져라. 그냥 매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닥사. 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에 피해를 받진 않아.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이 나는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었고 그런 거에 안 휘둘리고 그런 거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쳐 공매도 이런 걸로 변동성이 크면 개미들은 영향을 많이 받거든. 더군다나 상황도 안 좋을 때 압박을 하면 멘탈 약한 사람들 그렇게 털려고 나면 이거는 이제 국부 유출이잖아.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수기로 할 수 없게끔 바꾸면 의심이 없잖아. 이거 이번에 내가 한국 주식 투자 연합회 활동을 좀 도움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들 한국 주식 투자 연합회 좀 가입 좀 해주세요. 카페에 좀 가입 좀 해주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그게 다 돌아와. 나는 이렇게 이거로라도 이제 좀 도와주잖아. 이렇게 이거 하잖아. 여러분들 가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오늘 그래서 대표님 거기서 1인 시위했어. 공매도 폐지해라. 아니면 제도를 재정비해라. 그때 삼성증권사 내가 얘기했지. 삼성증권 사태 그 문제가 생겼잖아. 그럼 시스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입력으로 하는 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의심하잖아. 실제로 그게 아니라도 불안하잖아. 그럼 주식에 대한 그런 불안한 걸 없애기 위해서 고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고치면 간단하거든. 전산화로. 왜 안 그렇죠? 아예 관심이 없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사실 공매도 완전 폐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왜냐면 공매도를 폐지해버리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요. 외국계 기업들이 보는데 그 어떤 압력이 들어가. 근데 그래도 나는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는 하도 막 저평가니까. 왜냐면 공매도로 갔다가 이 지수를 조정해가지고 파생으로 이제 끌어가는 구조거든. 정말 나는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면은 지금 이 주식이 누구한테 누구한테 가 있는지가 정확히 알거든. 옛날에는 어땠냐면 무차입이야. 그리고 자기가 만약 주식을 사놨잖아? 자기 동의도 없이 증권사에서 임의로 빌려줘. 그래서
자기 주식을 임의로 누가 팔아서 누구 까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재산을 손실을 입혀. 그랬다니까? 그런 게 있어. 그 말도 안 되잖아. 그거는 개선됐어. 그거는 말도 안 돼. 지금은 개인이 빌려주는 거, 대차 서비스에 동의하는 거, 빌려주면 또 빌려주는 대가 받으면서 그게 되는 거고, 그거는 개선됐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이 돼 있으면 지금 이거에 누구한테 가 있는지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수기로 하고 이런 무차입 공매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돈이 무한대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이제 카지노에 가. 카지노에 가서도 내가 돈이 무한대로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이겨? 배팅액도 무한대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니까? 확률이 거기가 높아도 봐. 내가 처음에는 만 원 걸었어. 졌어. 두 번째는 2만 원 걸어. 그럼 4만 원 걸어. 8만 원 걸어. 16만 원 걸어. 배수 뭐 무한대니까 백지수표야? 쎄는 데 다 돈이야? 주식도 그렇게 하면 무한대 돈 많은 사람이 사실 이기거든. 왜냐면 내가 지수 조정해버리니까 지수 내려버리고 선물 매도해버리고 돈 무한대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기업을 믿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출렁이면 변동성에는 못 버티게 좀 사람이 딱 돼 있어. 그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심리까지도 파악을 한단 말이야. 공매도 칠 때 어디가 사람이 취약점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 꾼들은 거기에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 나 같은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이제 그게 쇼크볼링 들어올 때 또 같이 툭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는 전략을 쓰게 되거든. 그런 전략 쓰고 싶어서 쓰겠어? 안 쓰면 망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잘못된 거야. 고쳐야 돼. 주식 같은 경우가 어디 가 있는지 그냥 수기에서 있지도 않은 거 그냥 전산상으로 막 날려버리고 할 수 없게끔 해놓을 수 있지. 각각 누가 누가 들어있는지가 기명이 그냥 블록체인화로 다 되는 거야. 그거 안 되게끔. 그래서 파는 사람하고 소유자가 일치가 안 되면은 나가지 않게끔. 대여했을 때도 거기 대여에 대한 거.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니까. 개선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내놨어 정부에서. 뭔 줄 알아? 지금 이렇게 심해지고 지금 한국 주식투자연합회에서 계속 시위하고 국회에다가 요구하고 하니까는 조금 들어줘. 그게 뭔 줄 알아? 기존에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라 그래가지고 공매도가 완전 쏠려서 하락이 너무 심하잖아? 그러면 거기다가는 추가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그게 있었어. 그걸 폭을 좀 더 넓혀주는 거야. 그거 조금 그냥 하는 거야. 뭐냐면 까가지고 이렇게 누웠어. 아! 누웠어. 어? 누워있는 데다가 싹깎기까지는 날리지 마 이거야. 이미 7만큼 다 쳤는데. 이번에 하는 거 뭐냐면 얘 죽어있어. 얘도 죽이지 마. 어? 쟤 멀쩡하네. 저놈이다. 야 저놈이다. 야 저놈이다. 가서 그거야. 불합리하지. 아니면 개인들한테도 되게 시스템을 오픈을 해주든지 쉽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개인들한테는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지. 길어진 운동장 알지? 뭐야? 디스카운트. 되게 유식하다. 축구를 하는데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이게. 아주 미세하게. 그럼 내가 찬 공은 이제 잘 안 날아가고 내가 상대방 골대로 갈 거면 힘들 거 아니야. 근데 내리막 공격할 때 쉬울 거 아니야 상대방이. 공을 차도 약간만한 기울어져 있지. 상대방은 골 넣기 쉽고 우리는 골 넣기 어렵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대통령을 뽑을 때 주식 수익률이 좋은 사람 뽑는 거야.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내 꿈이 대통령인데. 그럼 내 꿈은 막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우리 투입금 박씨 어떻게? 꿈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우리 다 막 우리는 안 되는 거네? 저 아까도 계좌 보고 한참 울었다고 내가. 내가 포기할게. 나 지금은 이렇지만 여기 형들이 한국 주식투자연합회 가입해줘가지고 힘을 모으잖아. 그럼 개선할 수 있어. 아직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래. 해외는 400년이잖아. 우리는 몇십 년이야, 몇십 년. 아직도 지금 주식이라 그러면은 모니터 앞에서 이거 하는 줄 알아. 그 얘기는 뭐야?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거야. 그걸 누가 개선시켜야겠어? 우리가. 우리가 이거 개선시키고 나면 어떻게 돼? 운동장이 똑바르게 돼. 슈퍼게임이 되는 거야, 이거.